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80살 할아버지가 몰던 승용차가 창원의 한 병원으로 돌진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최근 5년 사이 60%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병원 승강기를 타기 위해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정색 승용차가 유리문을 부수고 승강기 쪽으로 돌진합니다.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안내판이 튕겨나가고 놀란 남자는 그대로 엎드려 한동안 일어나질 못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80살 강모 할아버지가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가려다 건물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좀 당황하셔서 한번더 밟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이렇게 돌진을 해버렸거든요. 병원으로 돌진한 승용차는 유리문을 파손하고 승강기까지 이렇게 덮친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승강기 안에 있다가 그대로 갇힌 병원 직원은 출동한 119 구조대가 구출했습니다. 운전자 강 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8,600여 건에서 2017년 1만 3천여 건으로 5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신체적 노화로 지각 능력이 저하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본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해 한해 27만 명이 반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7천여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어제 80살 노인이 몰던 차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7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병원 출입구역 주차장에 하얀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그대로 차를 세우나 싶더니 갑자기 병원 입구로 돌진해 유리문을 뚫고 안내 데스크를 들이받습니다. 환자와 직원들은 황급히 대피하고 차에 부딪힐 뻔한 행위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제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갑자기 저희 병원 정문 쪽으로 차가 꺾이더라고요. 속력이 빠져서 들어오길래 너무 놀라서 이제 급하게 피했었어요. 사고는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진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 입구와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주차장에 차를 내려던 승용차는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병원 입구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2살 강모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주차를 하려다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앞에까지 왔는데 주차하려고 차를 대려고 한 거다. 근데 그대로는 뭐예요? 어제는 창원에서 80살 강모 할아버지가 몰던 승용차가 또 다른 병원 입구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사고와 마찬가지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60% 가까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최근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는 인도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여기 앉아서 그래 여기서 저쪽에 네. 앉아있는데 발에 요정도 놔두고 차가 섰어요. 어제 낮 12시 40분쯤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 75살 김모 씨가 몰던 차에 치여 5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창원에서 80살 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차는 병원 승강기에 박혔는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만 200여 건에서 5년 사이 9,700여 건 이상 급증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력, 청력 등 신체적 요인이 안 좋기 때문에 운전 시에 인지한다든지 판단 시에 사고 위험성이 발생했을 때 판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정부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혜택을 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정책 시행 이후 사고 비율도 줄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5명에서 2018년 18명으로 49%를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체계 손질 등 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면허를 반납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이달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한 차량이 갑자기 다른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80대 아파트 주민이었는데요.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해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주차장. 주차 중이던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하더니 주차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놀란 주변 차들이 후진하는 사이 이번엔 뒷차량과 충돌하더니 다시 앞으로 튀어나가 승용차 두 대를 또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아니야? 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뒤로 빠르게 후진하면서 다른 차량과 아파트 벽을 들이받습니다. 엄마 의자를 의자를 엄마! 집까지 막았어? 사고 충격으로 연기까지 나기 시작한 SUV는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주차칸 안에 멈춰섰습니다. 저녁 시간 강한 충격 소리가 나고 아파트 주차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주민 수십 명이 내려왔습니다. 주민들 다 나오고 119 오고 한 50명 정도 다 나와서 소리 엄청 컸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80대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말은 또렷하게 정확하게 사고 경위는 진술을 다 정확하게 하고 대화도 또렷하게 정확하게 하고 유관사고는 전혀 뭐 이상이 없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